국가유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흥천 문화재청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제31대 문화재위원회 미촉식을 개최해 문화재위원 100명과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미촉했습니다. 1973 천마를 깨우다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명진입니다. 2023년 5월의 국가유산 뉴스 시작합니다.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기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우리 국가유산 체제 개편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됩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인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이러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해양천 문화재청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제 개편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전략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같은 날 2023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3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문화재위원 100명과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위원장 및 9개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정책 추진에 큰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마총 발굴 50년의 성과와 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다짐하기 위한 1973 천마를 깨우다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전문 인력과 발굴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추왕릉 발굴 조사단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재청 소식을 짧게 전하는 문화유산 단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통해 4.19 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가야 고분군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는 덕수궁 돈덕전 앞에서 지난해 11월 공사가 마무리된 돈덕전 건물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 탄신 626도를 기념하는 승모제전을 개최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가 동아시아 중근세 왕실 마루장식 기화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마루장식 기화의 최신 조사 내용과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문화재청 등이 참여한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한 범정부 합동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 구례 천은사 제석천상과 나한상 등 불화 11점, 불상 21점, 총 32점을 지난달 대한불교조계종에 돌려줬으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환수 고불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2023년 찾아가는 무형문화유산 굿보러 가자 공연이 5월 16일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과 6월 2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오는 6월 1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시 마주한 우리 땅, 돌아온 대동여지도 특별 공개 전시가 개최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서울시 서울공예박물관과 함께
총 9회에 걸쳐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에서 보물 자수가사 보존 처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3년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 행사를 개최했으며 문화유산 안전교육, 유물창고, 예담고를 열어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고종연간에 축조된 광화문 월대 하부에서 고종연간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의 흔적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능유적본부가 책임 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개청 2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렸던 경복궁 근정전을 무대로 한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가유산과 관련해 역사 속 5월은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2009년 5월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 건물인 칠성각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 안쪽 벽체에서 서울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됐습니다. 진관사 소장 태극기는 1919년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2023년 5월의 국가유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